잠깐만요. 캠좀 이렇게 오늘은 하도 비가 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그비 오는 날에 그 따끈따끈 국물에 그 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친김에 생각난 김에 최근에 그 볶음 진짬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 오뚜기 볶음 진짬뽕이 나왔는데 이 볶음 진짬뽕이 과연 진짬뽕하고는 어떤 맛이 차이가 날까 해가지고 생각난 게이 오뚜기 진짬뽕하고 비교 먹방을 해보기로 했어요. 목소리 왜 이러지? 자, 그러면 뚜껑은 다 벗겨내고 뚜껑 다 벗겨내고요. 우선은 한번 이제 찍어보기로 하겠어요. 찍어볼 건데, 자, 일단은 볶음 진짬뽕은요, 면발이 이리 그냥 굵어요. 뒤따 굵어. 그리고 이 진짬뽕 면도 굉장히 뭐 굵은 축에 속한데, 여기 볶음 진짬뽕에 비하면 완전히 저리 가라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소스가 그 뭐냐 액체 스프가 지금 요 밑에 그좀 범벅이 돼 있어서 좀더 묻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닥까지 잘 비벼 드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장처럼 그 물을 버리는 구역이 있어요. 물을 버리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을 완전히 따라내면 잘안 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볶음 진짬뽕을 한번 이 면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샘플이니까 이렇게 한 가닥만. 글쎄요, 제가 이게 짬뽕 맛에도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맵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달짝지근하게 맵다고 할까요? 그 달달하게 매운 거. 보통 그 매운맛을 감칠나게 하려면 그 이제 달게 하거나 맵게 하거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물 진짬뽕을 한번 다시 면발은 조금 이 면발이 굉장히 나름 두꺼운 편인데 이 볶음 진짬뽕에 지금 이런 면발 나오고 나서는 이거 굵은 거 잽도 안 돼. 게임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약간 얼큰한 거는 진짬뽕이 조금 더 얼큰한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제가 바닥에 지금 고여있는 액체 스프를 쫙 묻혀서 한번 최대 전력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최대 전력이래. 최대한 비벼서 한번 밑에 거 면발 한번 먹어봐야지.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뭔가
매운 것 같은데, 이게 볶음 짬뽕은 그렇게 얼큰한 매운맛보다는 그냥 매콤 달콤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그냥 국물을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어요. 네, 저는 진짬뽕 이거는 둘다 맛있긴 한데요. 얼큰한 거를 드시고 싶으시면 진짬뽕을 드시면 이거 진짬뽕을 드시면 되고요. 좀 매콤 달콤한 걸 먹고 싶다 싶으시면 이게 볶음 진짬뽕을 드시면 돼요. 이 볶음 진짬뽕이 그 진짜장도 살짝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진짜장하고 그 요리 방식이 좀 비슷해요. 그 약간 면발 굵기가 진짬뽕이 사실 조금 가는 편이거든요. 약간 중간 정도 굵기고 진짜장이 조금 굵은데 이 볶음 진짬뽕은 이 약간 진짜장 스타일을 본다는데 그 액체 스프가 진짬뽕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액상 스프하고 유성 스프의 비율도 다르고요. 일단은 그 스프 봉지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건데 아마 그 액상 스프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거 거부감 되게 없다. 생각보다 그 맵다는 느낌은 그렇게 잘안 드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끝까지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이 확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볶음 진짬뽕은 제가 이거 사실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짜장하고 진짬뽕을 짜파구리처럼 한번 다 섞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볶음 진그 진짬뽕하고 진짜장을 짜파구리처럼 섞는 게더 그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장이 조금 그 짜왕처럼 약간 단맛이 조금 강해서 그렇게 섞으면 그렇게 짜파구리처럼 짭짤하고 매콤한 그런 맛 염분보다는 조금 약간 달달한 맛이 조금 더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먹어본 그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이비 오는 날 새벽에 뭐냐 이렇게 얼큰한 국물하고 매운 그것만 먹긴 섭하죠.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요. 바나나의 바나나 한번 저도 이번에 처음 마셔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위해서 방제를 바꾸고요. 바나나의 바나나, 진짬뽕, 볶음 진짬뽕, 그리고 여기다가 술 먹방 하고요. 자, 이제 미성년자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아프리카 TV 규정을 지켜야죠. 저는 클린 방송 BJ이기 때문에. 자, 근데 뭐 19금 걸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에 들어온 시청자분들 중에 뭐 튕기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요, 제 시청자들 중에 그 미성년자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19금 걸었고요. 규정대로 19금 걸었어. 자, 그리고 이 바나나의 바나나. 자, 750ml고요. 저 이거 다 마실 거고요. 자, 알코올 4%. 스파클링 라이스 와인 앤 바나나. 쌀로 빚은 술에 바나나를 함께 신개념 술. 부드러운 술과 달콤한 바나나가 한 번에. 그래서 바나나의 바나나? 무슨 상품 이름부터 설명까지 계속 언어유희를 하고 있어. 차게 해서 상큼하게 한 잔, 잘은 들어 부드럽게 또한 잔.
이 밑에 앙금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막걸리를 한번 이거 막걸리 잘 흔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대형 사고 나잖아. 그 여러분들한테 막걸리를 마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름 막걸리 사발 준비해왔어요. 잘 흔들어줄게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너무 흔들면 아, 요 밑에 바나나 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흔들어야 되는구나. 그 이거 막걸리 막 흔들면 그거 되는 거 아시죠? 넘치지.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열어봐야지. 오, 오케이, 안 넘쳤어. 어? 아, 이번 거 되게 오묘해. 처음에 바나나 향 나는 것 같으면서 막걸리 향 나요. 자, 그럼 한번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막걸리하고 비스무리해. 자, 이 정도 따르고요. 뭐 어차피 19금 더 걸었겠다. 제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치얼스! 짠! 도수 4%라 뭐별 감은 건 없는데. 뭐 달달하게 취해보죠 뭐. 자, 안주를 먹고요. 안주로 이거를 먹고 근데 이거 볶음 진짬뽕이 좀 매콤 달콤해가지고 매콤 달콤한 거에다가 이게 볶음 진짬뽕이 매콤 달콤해서 이 매콤 달콤한 거에 이 바나나의 바나나 막걸리를 마시기에는 좀 뭔가 중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채태식님 어서 와요. 이제 첫 잔 했는데. 자, 짠. 되게 이게 좀 달달하다. 되게 달달한 맛. 그래서 국순 단 거거든요.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한번 국물 진짬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차라리 약간 그 술에다가 약간 중화시키기 좋은 건이 얼큰한 국물 진짬뽕이고요. 이거 볶음 진짬뽕은 조금 매콤 달콤해요. 저거 뭔 맛이에요? 아, 이거요? 응? 바나나의 바나나? 처음에 열면은 바나나 향이 조금 더 시작향은 강하고 첫 향은 바나나고요. 조금 가까이 냄새를 맡아보면 막걸리 그 냄새도 나요. 그래서 막걸리가 솔직히 우유 맛은 아니다. 약간 막걸리가 약간 스파클링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냥 막걸리 마실 때보다는 부담감이 없어요. 약간 여러분들 그 뭐냐 파전에 막걸리 드시러 갈때그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막걸리에다가 사이다 타는 분들 있잖아. 약간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약간 타고 바나나 우유를 넣은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먹는 맛 같아.
글쎄요, 저는 굳이 이거 볶음 진짬뽕하고 진짬뽕을 그 만약에 둘 중에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면요, 일단은 그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삼양라면에 최근에 국물 짬뽕으로 갓짬뽕이 나왔고 예전에 볶음 간짬뽕이 이미 있어요. 근데 삼양라면의 그 볶음 간짬뽕은 매콤 달콤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맵거든요. 그리고 갓짬뽕은 그 소스가 아니고 분말 스프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라면 사실 간짬뽕이 조금 더 맵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그 떡볶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PX나 편의점에 그 냉동면들 보면요, 뭐 볶음우동, 볶음짬뽕 이런 거 맵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안 매워서 그냥 뭐안 매운 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뭐 이거 좀 추천. 진짬뽕이요? 최대생님 아직 볶음 진짬뽕을 안 먹어봤죠? 볶음 진짬뽕 그래서 나도 최근에 봐가지고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맛의 차이인지 그 먹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 맛짬뽕이요? 그 농심 꺼? 이게 공화춘 짬뽕, 맛짬뽕, 삼양 갓짬뽕 이세 개는 분말 스프예요. 그리고 농심 오징어 짬뽕도 분말 스프. 그러니까 최대생님은 라면에 그런 그 액상 스프보다는 그 분말형 스프가 더 어울린다는 거죠? 뭔가 여성스럽게 드신다? 아, 조금씩 조금씩? 아니, 저는 한번 계속 비교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심이 짜파게티, 짜왕, 뭐 오징어 짬뽕, 맛짬뽕 다 분말이잖아요. 그리고 삼양도 짜짜루니는 그건데, 짜짜루니는 그 페이스트형인데, 갓짬뽕은 분말이에요. 그리고 팔도는 제가 짜장면은 못 먹어봤고요, 아직. 팔도 불짬뽕은 그 컵라면 그 끓일 때요, 그 진짬뽕은 그 액상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끓인물을 넣지만, 팔도 짜장면 존맛? 그 팔도 불짬뽕은요, 일단은 야채 스프만 넣고요, 그리고 끓인물을 넣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그 액체 스프하고 그 유성 스프 있잖아요. 그거를 데핀 다음에 물을 다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어요. 아짜파게티랑 팔도 짜장면 공동 1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볶음 진짬뽕 그할때 이제 물을 버리기 전에 그 액상 스프를 여기 위에다 살짝 데폈거든요. 그랬더니 좀잘 섞이는 것 같아. 그리고 공화춘 짬뽕도 먹어봤고. 뭐 근데 건더기 스프는 비슷해요, 이거. 건더기 스프는 진짬뽕 두 개가 비슷하고, 그 액체 스프에서 맛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느낌인데. 근데 단걸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이쪽에 막 입이 가는데 이것도 먹어야지. 그리고 짜파게티는
모르겠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짜파게티를 맛에 그 익숙해졌잖아. 아, 라면은 역시 국물. 그래서 약간 이거는 진짜장이 있기 때문에 맛짬뽕 국물. 그거는 저도 인정. 그 맛짬뽕이 그 면이 사실 짜왕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 뭐냐 면 반죽에 좀 다시마 그 섞었잖아요. 그 짜왕하고 진짜장은 조금 단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거 인정. 그러니까 짜왕하고 진짜장은 조금 약간 달달한 맛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아마 짜왕이 짜파게티보다 500원 정도 비싸나? 근데 짜왕이 그냥 500원만큼만 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맛에 대한 평가는 진짬뽕 두 개는 다 했고, 이 국순당 바나나의 바나나 이거는 그 그냥 바나나 우유? 그거 같아요. 바나나 우유하고 막걸리하고 사이다하고 섞는 것 같아. 왜 눈가가 촉촉해요? 왜요? 왜 그렇게 보이나? 안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빛이 반사돼가지고. 빛 굳절돼서. 그리고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세수는 했죠. 우는 거 아니에요. 아, 눈물 고여버려. 자, 그러면 일단은 맛에 대한 평가는 끝냈으니까. 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여기서